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콜이 떴습니다. 떴어요. 여기는 기장 롯데월드 입구입니다. 콜 고객을 찾으러 롯데월드 주차장을 모두 다 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어서 오세요. 마치 영화 같네, 영화. 그러니까요. 저희 해동연구사로 찍었는데, 네. 해동연구사가 여러 개가 나와서 거기로 찍은 대로 가면 되는 거 같나요? 네, 고객님.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영화 촬영 중입니다. 아니, 저게. 이 주차장을 다 돌아다니고 위치를 틀렸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오시래야 역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주차장이 아마 남문 쪽에 주차장인가 저희가 정문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들어갔거든요. 오늘 해동연구사가 영화 촬영이에요? 아니요, 지금 내가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고. 아. 지금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어. 완전 스토리예요, 스토리. 만났어요. 어때요? 내가 핸드폰으로 그린 건데. 어머, 고양이 좋아하세요? 네. 완전 궁금하시다. 그러니까 저도 고양이 두 마리 키우거든요. 아, 그래요. 기사님이 키우시는 고양이에요? 아, 네. 아. 안 닮게 그렸다고 고양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막. 네,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 고양이, 유튜브 하세요? 네, 고양이가 안 닮았다고 펄펄 뛰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옆에 본인은 거울 잘 안 보니까. 쪼르르 쿵쿵해. 여기에 우리 고양이가 나와요. 고양이 등장을 하면 쪼르르 쿵쿵. 지금은 영화 촬영 중이에요. 너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오늘. 그거 하면 쇼츠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길냥이에요. 길에서 길에서 이런 길에 바로 이런 길에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애들이 완전 피폐해가지고 사람 속은 길 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귀염둥이로 바뀌는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압축을 해가 하루에 브이로그 오늘은 이런 에피소드 그 자막을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스토리로 해동연구공사를 가고 있습니다. 해동연구공사 처음 가보셨어요? 저는 5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친구는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내 유튜브에 여행 치매님 밑에 연구공사에 대해서 역사와 유래 지금 모습 쭉 미리 보기를 다 해놨어요. 산의 아름다운 관광지는 다 하죠. 세분화해 놨거든요. 먹방 따로, 예, 여행 따로.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1km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만나려니까 그게 다 그래 된 거죠. 여기 다 돌았어요, 다. 아, 짧은 차는 좀 빠르잖아요. 그렇지만 네. 마음은 이제 급해지는 거 아시죠? 마음. 그렇죠. 찍어진 위치가 아니라니까 이제 그 멘붕이 오고. 아까 아니 고객님이 너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10시 방향에 네. 오시리아 여기 있다. 네. 그러시더니 이제 아까 그 좌회전하려는 순간 전화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네? 10시 방향에 오시리아 여기 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좀 잘한 것 같죠. 네. 무서운 아이 나타났어요. 쓰레기 분을 조심해야 된다. 현대인들은 뭐 급하신가 봐. 이해를 하죠. 맞죠? 재미 나쁘다는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강박관념에 사는 것 같아요. 네. 나도 영상 찍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용웅사를 가네요. 고객님 내려드리고 유로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용웅사를 한번 돌아본 다음에 일하러 가야겠다. 이 핑계로 아니면 언제 운동하겠습니까? 운동을 안 하는 맞죠? 그치, 일할 때는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여기서 결제해 드릴까요? 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여기 집 지나면 돼요? 예, 여기가. 아, 네. 예, 더 이상 이게 끝입니다. 엔딩. 저희 자동 결제.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 예.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좋은 여행 되세요. 네. 저 안에서 또 뵙겠네요. 그러니까. 손님 여 타고 와가지고 다시 나가면 언제 될지 몰라서 운동하러 갔다 오려고요. 주차비 내고. 그랬지? 늘 안 그러니까 오늘. 저 밑에 한 바퀴 돌다 와가 일하러 또 가려고. 여기가 주차장에서 해운대 구 해운대에 있는 송정 용궁사를 가고 있습니다. 송정 용궁사가 아니고 정확한 지명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에 있는 용궁사, 용궁사를 가고 있습니다. 해동용궁사. 오, 송중핫도그, 봉자호떡, 부산어묵, 시야키. 억수로 맛있겠다. 사묵, 얻은 것부터 먼저 사모해야 할지, 진짜. 은둔한 누나네. 정말 힘들어요. 할머니 뭐 안 팔고 돈만 쌀리고 있네요. 다 팔았습니다. 어우 짜겠노. 아니 뭐 자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자판에 꽂혀가지고 꽤 남아있어. 아 다 팔았구나. 빨리빨리 다 팔으시네. 예. 예. 많이 파이소. 다 팔았어요. 오늘 할매 장사 잘 됐네. 그 다 팔리고.
꼬마들한테 용그림 줄 수 있었는데 그냥 가버렸네요. 아이고 있잖아. 거꾸로 왔다. 출구하니 입구로. 아 이거 다 버리네. 손 들어줘. 저희 동전을 해주면 안 돼? 동전? 형이 가보지 않고 돌려. 동전이 없잖아. 동전 바꿔야 돼. 동전이야. 엄마 나는 빨리 저기 구원하러 갈래. 이승이가
어, 불상이 없어졌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저기 기념사진 찍는다고 위험한 일이 너무 발생돼서 철거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장소에 불상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어, 여기 불상이 있었대. 예, 예. 예, 건물, 불상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도난은 안 읽히고 안전사고 때문에 방어막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출구 쪽으로 올라갑니다. 겨우 반 돌아봤어요. 경립 좋다. 어? 아니, 늦었어. 손가락이 따로 붙고 지금? 경사 35도의 높은 거를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의 따뜻한 햇빛 속에 오늘은 그늘진이 더 심한 구름이 끼어서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항상 날씨를 알아본 다음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죽어서는 어느 곳으로 가는고 재산도 벗을도 모두 놓아두고 오직 지은업을 따라갈 뿐이네. 산다 잤어. 좀 바꾸세요. 오, 이 중에 바람이 시원하게 잘 불고 있네요. 이제 경내를 한번 다 돌아봤으니 우리 출구 쪽으로 다시 나갈까요? 용공사 입구에서 출구까지 여러분 바다도 좋다 하고 청산도 좋다 거늘 바다와 청산이 한 곳에 매단 말과 하물며 청평명을 있으니 여기 곧 성경인가 하노라. 지대계장 말뱀 용토 범소 지대계장 원양 말뱀 용토 범소 어? 이거 이제 용산 구경은 다 하고 돌아갑니다. 하늘도 맑고 여행의 맛을 즐기는 쪼르르쿵 여행 이야기.
다 완공된 다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 개만 주 있어. 예,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와서 꼭 사모 보이소.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겠지. 할배가 제일 맛있는 거 추천하기 때문에 뼈 딱 멈춰가 먹는 거 보이소. 진짜 쥐기쥐기 맛있습니다. 제가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주차장에 차대로 나가.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소이소 아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바깥으로 넓은 주차장에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진 화장실 많이 변했죠. 여러분 잠시 후 뵙겠습니다. 출구로 나갑니다. 와셔액을 보충하세요. 왜 안 되노? 삼성페이인데 전기차 반값 아닙니까? 네, 할인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신용카드라도 해줘야지. 저 삼성페이 저 폰으로 되는데 안 되네요. 그 모니터에 삼성페이 터치하고 하세요. 아, 모니 어느 거요? 왼쪽 편에 모니터 있죠. 이거 아 삼성페이 글자 터치하시고. 신용카드 있는데 모니터 어느 거 동그란 거 카메라 쪽이에요? 아, 요 위에 있는 거. 이쪽 모니터에, 모니터에. 예. 그럼 핸드폰이 이제 결제하십니다. 신용카드 넣는 곳에 대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예. 수고하세요. 주차료는 3,000원. 전기차라 DC 없습니다. DC 없습니다, 여러분. DC 상상도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